무니여, 여시 아문할 적에, 여시 아문할 때 듣는다.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듣는다 할 적에 밖에 소리를 듣고,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, 법문을 듣고, 염불 소리를 듣는다.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. 듣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. 그래야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.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. 밖에서 듣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내 귀로 듣기 때문에 귀가 가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밖에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밖에 소리에 내 귀가 노예가 되는기라.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귀로 듣는 것이라 마음을 듣습니다.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. 내 마음의 세계. 귀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중에서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는 귀로만 듣기 때문에 편벽된 소리다. 귀로 듣는 소리는 편벽되고 어디에 치우친 소리지만 내 마음의 소리, 내 마음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.